개성 강한 네 명이 똘똘 뭉쳐 시너지 효과 100배. 이름이 곧 장르가 된 가요계 진정한 위너 그룹 위너와 함께합니다. 두 대 훅 들어온 최다성. 만드는 노래마다 취향 저격 히트곡 제조기 위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스파이고요.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일단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인사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쉬었는데 오늘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 리더 강승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미아노 송민호입니다. 미아노의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예, 다음. 너가 승훈이구나. 그 승훈입니다. 아, 이거 뭐냐면 제가 예전에 데뷔 위너 데뷔 전에 사석에서 뭐, 한번 뵌 적이 있죠. 사석에서 봤을 때 누가 소개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승훈 씨 팬이었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 네가 승훈이구나. 야,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피부 많이 좋아졌다고. 야. 피부 칭찬을 초면에 해주셨죠. 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위너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위너 완전체가 왔습니다. 네. 자, 황경선 씨가 4인 4색 위너 완전체 환영해요. 승윤이 아프지 마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선정 씨, 승훈이 오빠. 목 디스크 괜찮아요?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바로 스케줄 소화해도 되는지 걱정되네요라고 하셨는데. 예. 네, 괜찮고요. 예. 되게 집중 치료를 며칠 동안 받고 계속 휴식을 취해가지고 네. 일단 통증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스케줄들은 그럼 괜찮아요. 가능한 정도고. 아, 다행입니다. 네. 당분간 춤은 좀 네, 춤은 좀 그래도 혹시 돼요. 이제 당분간 네. 무대 스케줄 있을 때 제가 네. 춤을 되게 설렁설렁 추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세 똑바로 해요. 예. 아, 자세가 중요하고. 네. 목 디스크잖아요. 네. 예. 승윤이 아프면 안 돼요. 아유, 예.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예, 제가 네. 몸 관리 예. 잘하겠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밖에 가든 스튜디오에 또 이너 서클 여러분들 많이들 오셨어요. 예, 밖에 아유. 안녕하세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2만 분 정도가 오셨어요. 예, 아, 대포 카메라를 들고 아, 여기를 찍어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진. 우리 이너서클 여러분들 끝이 너무나 안 감사드리고 보여요. 끝이 안 보여. 뒤에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3만 분 정도 보이죠. 엄청나네. 상암동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너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보라 켜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이렇게 패션을 올 장착하고 야 대단합니다. 올 장착. 예, 그리고 위너 우리 네. 아까 그 미아노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제가 민호 군이 얘기 들으셨어요? 네. 예, 두 대 왔을 때 네. 제가 그것도 크게 그렇습니다. 작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 두 대 왔습니다. 미아노! 되게 쏘리송! 쏘리송 아니에요? 쏘리송! 미안해 마이너인데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하셨는데 예, 너무 당당하게 제가 사실 되게 쉬운 이름인데 예. 미아노라고 부르시는 분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아, 나 왜냐면 아, 지아코는 아, 지코는 지아코인데 예 민호는 미아노 아니야? 이렇게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렇게 웃기게 봐주더라고요. 다들 너무 재밌게 예, 그거를 왜 그러느냐 그러지 않고 예. 자 김희진 씨 미아노를 탄생시킨 두 대 그대 본방으로 들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오늘도 DJ님과 그때만큼의 웃긴 케미 바라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승윤 씨에게 특히 감사해요. 아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치료 중에도 이렇게 두 대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작년 5월에 네. 그래서 민호 씨 없이 네. 승윤 씨 또 승훈 씨, 진우 씨 이렇게 셋이 두 대 출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때 또 전화 통화했었고. 맞아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또 완전체로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단 포토 타임 있어요. 두 대 포토 타임 있습니다. 이거 카메라 보시고 세 커트 갈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다음 찰칵. 마지막 찰칵. 감사합니다. 예. 자, 위너의 단체 셀카 저희 두 대 공식 SNS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도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좋은 기사들 부탁드릴게요. 예. 아, 요 며칠 그 승윤 씨 건강상의 문제로 예, 세 분이 방송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그 리더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나요? 굉장히 예? 크게 느껴졌어요. 아, 많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위너 씨 어땠어요? 저보다 근데 그 저희 진우 형이 많이 예, 느꼈을 것 진우 같은데 진우 군이 예. 진우 형이 어제 네. 또 다른 임시 리더직을 네. 아 임시 리더직을 한 시간 정도 예. 김 리더로서 예. 임시 활동을 했었는데 예. 목 속에도 못하는 무능한 리더를 저희가 어제 만나 어버버버버 거리는 리더를 만나가지고 정말 맡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아 곡 속에는 역시 승윤 씨다. 그렇죠. 아 근데 평소에 예. 항상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좋게 포장을 해주는 우리 멤버. 예. 포장 담당. 속마음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 나 없이 되겠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저는 아니고요. 굳이 진우 군이 했어요. 근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승훈 군도 있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민호 씨도 있고.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일부러 저한테 시킨 것 같아요. 네. 더 못해 보이게끔. 애들도 못하는데 제가 더 못하니까. 잘하고 못하고 있나요? 진짜 근데 처음 리더가 민호 씨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구리더. 예. 구 리더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구리더 이름 이상. 예, 좀 이상하죠. 구 이름 이상해요. 구 리더. 구 리더. 네. 근데 승윤 씨가 걱정 안 됐어요? 아, 내가 없이 사실 그 네 명이 있어야지만 위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모니터링은 좀 하셨나요? 했나요? 아, 그 실제로 생방은 사실 그때 쉬고 있어가지고 예, 아. 못 들었고 일단 올라온 영상들이나 이제 클립들은 봤는데 뭐 잘 하던데요? 뭐 인사 뭐 게스트 스펙은 뭐 없는 방송도 있었고 네. 일부러 그거 다 일부러 안 보셨네. 아, 저의 또 남겨주기 위해서 또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제가 없어도 충분히 다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예. 사실 걱정은 크게 안 됐는데 네. 미안했죠. 제가 이제 같이 있어야지 그래도 또 더 에너지도 팔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렇죠. 미안했죠. 예. 하지만 오늘은 위너의 완전체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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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또 밀리언즈 1위를 찍은 지 5개월 만에 또 금방 컴백을 해서 지난달 5월 15일에 발표한 노래 아예 역시 8개 음원 차트에서 1위 올킬 빵빠레 부탁해요.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네, 활동의 맞습니다. 마지막. 아, 그동안 다른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얘기들 안 했던 얘기들 많이 털고 가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신곡 아예 네. 아, 일단 뭐 승윤 씨가 만들었어요. 네, 연애의 온도를 보고 만든 노래라고요. 네, 연애의 온도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그 영화 보다가 네. 아 이렇게 막 헤어졌는데도 막 질척거리고 싸우고 다시 뭐 만났다가 막 이런 관계가 네. 사실 굉장히 좀 서로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승윤이가. 그냥 헤어지고 예. 깔끔하게 아, 딱. 아 승윤 씨 얘긴가요? 아 갑자기 연애 온도가. 예, 기자님들 많이 보시는 예. 뭐 유언비어 자꾸. 아 이거 지금 이거 멤버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기자님들. 예. 근데 사실, 이게 예. 그렇게 딱 잘라버리는, 아예 끝내버리는 이별이 두 사람에게 모두 해피엔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놨었어요. 그건 맞아요.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연애 온도를 보고 네, 아예 뭐 지워버리자 영화가 끝내버리자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는데 여기 예. 정보를 띄워주셨는데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네요. 네. 어쨌든 왜 볼 나이잖아요. 저는 볼 나이인데 네, 볼 나이 우리 예. 네, 우리 이너서클 우리 또 분들은 학생 친구들은 학생분들은 네. 보시면 안 됩니다. 꼭 이제 20살 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예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아. 아예 영어 보군요. 네. 아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영감을 얻나 보다 위너 여러분들은 문득 네. 문득 그럴 때가 있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작사에 참여했어요 민호 씨, 승훈 씨도. 네. 네. 어 작사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약간 민호 씨랑 승훈 씨 얘기네요. 이제 저희는 각자 파트를 이제 메이킹을 했는데, 네. 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아예 헤어지자 예. 이렇게 좀 쿨한 이별 주제 안에서 네. 좀 되게 질척대는 모습을 은근히 내비치고 싶었어요. 아, 네. 은근히. 네. 그러니까 남자가 네. 굉장히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훨씬 더 소심해지고 훨씬 예. 더 막 안절부절한 그런 게 모습을. 있죠. 예. 약간 귀엽게 살짝 내비치고 싶은 아~ 그런 뉘앙스. 그 모습이 승윤 씨 모습이었나요 혹시? 본인 얘기한 거예요. 본인 아 본인 얘기, 본인 얘기했습니다. 아 민호 씨. 머릿속에 내 모습은 정비인가? 아 그랬구나. 공월. 아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아 사실 이 쿨한 감정을 그 담은 노래잖아요. 네. 네. 누가 제일 쿨하지 않아요? 멤버들 네 분. 쿨하지 않은 사람. 쿨하지 예. 않은 사람. 승훈 씨. 승윤인 것 같아요. 네. 승윤 군이 오히려 되게 네. 호탕해 보이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 네. 중에서 저희가 다 A형이고 승윤 씨 혼자 B형인데 아~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로 승윤이가 가장 A형 같다라는 같다.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아, 뭐 그래요? 약간 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쿨한 게 아니라. 아, 좀 그 이게 꽁에 있고 아, 꽁에 있고 이런 거보다도 네, 섭섭해 서운해하고 아, 그런 게 좀 있죠. 이런 분들이 있고, 보면 내가 보면 약간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그래.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포장을 내가 좀 그래. 아~ 내가
우리나라 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챙겨주고 싶고 막 이런데 더 사랑받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사실 좀 삐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승훈 군이 오히려 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전 쿨한 스타일. 네, 되게 쿨해요. 엄청 쿨한. 네, 금방 까먹고 그래요. 금방 잊어버린 스타일. 야,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피부에 광이 나네. 피부 칭찬 2연타로. 아니요. 네, 볼 때마다. 어디 샵에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요즘에 근데 저는 오히려 스케줄이 바쁘면은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잠 많이 자고 이러면 피부가 좋지. 피어싱 했어요, 형? 여기 뭐 잠깐 염증이 났는데. 염증이. 나 피어싱인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염증이 났어. 뭐 났나요? 하다가 피어싱이에요 이러면 내가 망신 당할까 봐 이게 못 했는데. 네. 정확히 네. 민호 씨랑 같은 곳에 네, 같은 곳에 네, 이렇게 커플로. 아 피부 관리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네, 우리 승훈 군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피부가 안타까웠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뭐 피부가 협찬 들어오겠어요. 근데 지금은 피부가 광이 납니다. 이제 네, 너무 피부가 네. 좋아요. 마치 메이크업을 한 그렇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스케줄이 바쁘면 오히려 피부가 오히려 좋아져요. 따로 관리를 안 하고요. 집에서 혹시 관리를 뭐 하긴 하죠. 예. 아, 네. 하긴 한데 어떻게 하냐고요. 팩도 그러니까. 하고 네. 이제 화장품도 이제 저희가 광고 들어오는 거 잘 쓰고. 예예. 예. 네. 아. 협찬 화장품 잘 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 역시 관리의 힘. 네. 그냥 저렇게 잘 되진 않거든요. 네. 피부랑.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민호 씨 기억나요? 지난번에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밀리언즈 1위하면 멤버들과 이마 뽀뽀를 할 거다. 아, 이거 네. 지켰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뽀뽀 했습니까? 진짜? 네, 했어요. 제가 멤버들 동의 없이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했던 약속이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 아 했습니까? 결국에는. 네. 근데 어떻게 자료로 남아 있나요? 이번 활동에 했어요. 이번 활동에. 이번 활동에 네. 하면서 자료 남아 있죠, 남아 있죠. 영상 지금 생방송으로 뭐 진행할 때 딱 해가지고. 예. 예. 지금 한 번 더 할까요? 어디에요? 아, 손등에다 했죠 그때. 네, 그때 손등에다 그래. 했는데 이마에다 해야죠 그냥. 아 지금은 뭐 이마 뽀뽀, 이마 뽀뽀 해야죠. 이마 뽀뽀. 아 이뽀로요? 아 이마 예. 제 이마에 뽀뽀 한번 하세요. 예, 그럼. 이마 뽀뽀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민호 군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피어싱이 갑자기? 피어싱이. 오. 예, 예. 자 그럼 승훈 군이 진우 군에게. 왜 했어 진짜로? 아 예. 아 네 했으면 진짜 했어요. 아마 이마에 할 수 있다. 이너서클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이마 뽀뽀 할 거라고. 무조건 1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했어요? 거기 와서 혼자서. 많이 후회합니다. 예. 아 근데 승윤이 방금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그 승윤이한테 이마 뽀뽀를 처음 당해봤는데 네. 야 이슬이 두꺼운 게 네.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이래서 인기가 있구나 승윤이가. 아주 푹신푹신하죠. 쿠션감이. 아 쿠션감이 있어요? 놀라서 라텍스였어요. 진짜 아랫입술이 되게 두툼하네요. 네, 제 입술 포인트입니다. 제가. 와 엄청나네요 진짜. 야. 예. 자 그럼 위너, 여기서 위너의 신곡 아예 듣고 와서 위너와 더 많은 얘기 예.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는 동안 위너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목격담, 미담 등등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소감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죠. 위너의 아예. 우리 딱 약속해 넌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아예 예예 예예 가끔 참 야속해 사랑 빼면 원래 우린 남야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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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미안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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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다 후련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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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내 시간이 많이 생겼네 근데 뭘 해야지 이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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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set set 또 다시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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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더 돌아가 시원하게 밀어낼 때 피시방 주말엔 날 찾지마 새로운 만남 어딜 갈까 휘파람이 절로 나와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걸 나는 싫어 그 주인공들처럼 울고 불며 후회하기 싫어 우리 딱 약속해 난 친구는 못해 이별 앞에 가위 지고는 못 사는 너에게 싹 자르게 싫어라기 걔가 다 나란 놈 종 내 잠만 먹고도 지켜손 너의 옷깃 잡은 채로 굳어버려 난 두뇌봉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걸 나는 싫어
위너의 아예 듣고 왔습니다. 아, 2824님이 가족이랑 다 같이 휴가 받아서 놀러 가는 중인데 위너 노래 나오니까 더 신나요. 신나죠. 믿고 듣는 위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너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고 싶은지 궁금해요. 와. 라고 해주셨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리 방콕이야. 방콕. 방콕. 왜 방콕? 사실 오늘 라디오 끝나고 방콕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오늘 가네요. 바로 인천공항으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바로 가는군요. 네, 바로. 아, 방콕 공연 있어요? 방콕에 계신 FM분들도 네. 만나고 저희가 있고. 한류 박람회 홍보대사여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얼마 전에 북미 콘서트도 하고. 아, 그렇죠. 대박입니다. 네. 멋진 우리 위너. 자, 이범 씨가 집에서 네. 아예 포인트 안무를 추고 있었는데 동생이 지나가면서 보더니 탈춤 같다고 위너처럼 절도 있고 멋지게 추는 포인트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좀 그 춤을 출 때는 네. 이게 그 속 힘이 필요해요. 아, 속 힘, 속 속에 속의 네, 힘을 내공 그러니까 내공 네. 밖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힘을 주고 이 모든 동작을 살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 하는 게 아니고 다 힘을 주고 하고 있어요. 힘을 빡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예예예 예, 예, 이 동작을 해도 힘주지 마요. 아 네, 네. 힘주지 마요. 조심해요. 아, 이렇게 그냥 팔랑팔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탈춤 같잖아요. 이런 탈춤 같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힘을 줘서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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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다 힘을 주고 뼈에 힘을 주면 됩니다. 뼈에 안쪽에. 힘을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주세요. 내부에, 내부에 몸 안에 힘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음악 참 잘하고 성실한 위너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아우, 나눠보는 코너 속의 코너 네. 내가 처음 산 앨범 속 그 노래 시간입니다. 위너 내부는 어떤 앨범을 과연 처음 샀고 왜 샀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우리 그 두대 작가진들이 미리 좀 알려달라고 네네네. 얘기했죠. 그쵸. 먼저 맏형 진우 씨가 처음 산 앨범 이 노래입니다. 아이유의 마음. 아이유 마음. 오, 이 앨범 마음을 처음 샀어요. 왜요? 앨범을 딱 사진 않고 이제 그냥 예. 그 다운로드를 다운로드를 예. 했구나. 다운로드를 했는데 예.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좀 많이 위로가 예. 위로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아, 가사, 이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뭐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런 되게 공감이 됐어요. 가사가. 네, 공감도 되고 예. 좀 혼자 있을 때 네. 되게 좀 울적할 때 이 노래를 아, 그렇구나. 들으면 좀 많이 위로가 되고 위로가 돼요. 네. 오. 이게 사실 언제 들어요? 그러면 약간 좀 울적할 때. 울적할 때. 네. 아, 이게 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툭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등 둥 울림이 있다면 생긴다면 그건 너.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이 시간에 초대석 들하다 보면 마음에 위로를 받는 곡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게 좀 열인가 보다 진우 씨가 좋은 곡을 많이 열입니다. 많이 열입니다. 되게 열어요. 네, 열어요. 진짜 많이. 네. 아, 많이 열이고 눈물도 많고 눈물도 많고 툭 치면 울고. 감성이 네. 확 올라오고. 네. 아, 그렇군요. 예, 왜 이렇게 훌쩍거려. 벌써부터 지금 아, 훌쩍거리고 그래요. 지금 눈물이 맺히고 있어. 예, 아니죠. 예. 자, 이어서 아, 기대돼요. 승훈 씨 어떤 노래인지 처음 산 앨범 바로 이 노래입니다. Come on. 여름이다. 아, 쿨의 3.5집 앨범. 이 엄청 유명한 곡이죠. 신나는 노래. 몇 살 때 이 노래 이게 앨범을 사신 거예요? 아, 이게
97년이면은 제가 6살, 7살 때네요. 근데 사실 저는 예. 이거를 앨범이 나왔을 때 샀다라는 기억보다는 예. 예전에는 왜 테이프인데 막 여름 앨범 그쵸, 모은 집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예, 뭐 맞아. 뭐 쿨 선배님도 계시고 뭐 DJ 디어 씨 뭐 예. 여러분들의 노래를 이제 여름 노래를 모아 가지고 그거 막 고속도로 이런 데 팔잖아요.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샀어요? 네.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테이프를 그렇게 사 가지고 그거를 예. 막 차에서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막 뭐 따라 부르 가사 내용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할 때는 와 여름이다 네. 신나니까 막 이 분위기에 그냥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아 네, 갑자기 갑자기 저도 기분 좋아져요. 네. 이 노래는 정말 그런 노래예요. 아, 말이 필요 없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마 전 못 가봤지만 뭐 해운대나 이런 해변가 가면 여름철에 아마 지금도 나올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대단합니다.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마이노. 미아노 아닙니다. 네. 마이너 민호 씨가 처음 미안해. 산 앨범 이 노래입니다. 오 좋다.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이지? 아 진짜 네, 메이데이의 Believers라는 네, Believers. 앨범이고요. 네, 앨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완전 어릴 때 처음 사거나 네. 했던 건 아닌데 몇 년 전에 네. 처음 이 앨범을 딱 접했을 때 속 안에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네, 사운드적으로 예. 제가 약간 좀 음악적 정체성이 좀 흔들릴 때 네. 그때 잡아줬군요. 그때 빵 때리면서 예. 약간 다시 성립되게 만들어준 예. 되게 저한테 고마운 앨범. 너무 멋있네요. 자켓도 네. 지금 우리 작가들이 띄워줬는데 2013년 7월에 발매된 네. 그렇죠. 좀 그런 아예 메이데이의 Believers라는 네. 그런 곡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사실 위너 세대들은 뭐 음반을 사고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냥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약간 걸쳐. 네, 약간 저희 걸쳐 어렸을 네. 때는 걸쳐 있어요. 걸쳐 있었어요. 네. 그럼 CD나 테이프. 테이프가 있었어요? 네, 테이프 있었죠. 아, 그랬구나. 맞다. 거의... CD 그러니까 MP3가 상용화가 완전히 되기 전에. 맞아요. 그게 언제냐면 테이프가 나올 때, CD가 나올 때가 92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앨범 일찍 가신 거 알죠? 아, 네. 나는 내 앨범이 세 개가 다 있었어. 아... LP, 테이프, CD. 다 있었어요, 내가. 와. 근데 그런 사람입니다. 또 완판. 아니.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우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잘 될 줄 알고 사장님이 많이 찍어놨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만드는 비용보다 폐기 비용이 더 드냐. 폐기 비용이 많이 들었던 앨범입니다. 아, 네. 박세진 씨가 멤버들 처음 산 앨범으로 성격이 보이네요. 다 달라서 좋아요. 진짜 다 다르네. 다 다르죠. 아, 감성적인 그리고 신나는 이렇게 또 힙한 네, 그런 노래. 자 마지막 리더 승윤 씨가 네. 처음 산 앨범은 이 노래입니다. 아 이거구나. 아, 동방신기의 헉. 데뷔 10살 땐가. 네 맞아요. 그랬죠. 네 맞아요. 산 거예요 앨범을? 아,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처음 이 K-POP이라는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접할 때 앨범인데. 예. 제 되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소꿉 친구 누나가 있었는데 네. 그 누나가 이 동방신기 선배님들 팬 카시오페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1집 카세트 테이프 앨범을 예.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옛날에 마이 카세트 그거를 내 손 안에 골라서 예. 예. 그거를 계속 빼도록 듣고 다녔던 앨범이에요. 이 노래. 아 그럼 좀만 불러줘요. 아, 여기 좀만 그럴까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이 음악 볼륨을. 예. 예, 좀 덮어서. 아 이 부분 말고 그냥 기억나? 노래 끄고 내가 제가 못 만든 노래 끄고 노래 끄고 좀 괜찮아요 목 상태. 첫 부분을 부르는 게 나을까요? 예. 자 노래는 줄여주세요. 예. 자.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안고 채우고 싶어. 네. 좋은 노래예요. 너무 좋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추억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동방신기도 만약 이 방송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이유 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아, 자 여기서 네. 우리 그 이제 광고를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훅훅 가가지고요. 이제 20여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광고 다녀올게요. 네. 광고 타임!
FM for you. 피곤해. 시원한 아이스커피 어때? 근데 길 막힐 것 같은데 주차도 번거롭고. 이럴 땐 딱! 딱? 맥드라이브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 빠르고 편리하게 맥도날드 맥드라이브에서 지금 즐겨보세요. 맥드라이브 빅맥도 시킬까? 영구 이사 이삿날이 즐거워요. 영구 이사 오늘은 이삿날 이삿날이 휴일돼요. 즐거운 영구 편안한 영구 휴일 같은 이삿날 영구 크린을 만나면 이삿날이 휴일이 됩니다. 영구 크린 물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함께하는 멀티 아쿠아 슈즈. 철망 구조로 배수와 이물질까지 잡아낸 워터런. 미끄럼 방지 제작으로 안전까지 생각합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은 덤으로.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하여. 워터런.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도 완벽한 주부구단 김경아씨. 세제로 뚝배기를 닦고 계시는군요. 아 잠깐! 세제로 뚝배기를 닦는다고요? 빈틈없는 내구성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젠쿡이니까요. 역시 주부구단! 식탁이 건강을 지킵니다. 안심 뚝배기 젠쿡. 2시의 데이트 두대 훅 들어온 초대석 위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너 속의 코너 또 있어요. 위너의 됐습니다. 60초 인터뷰. 자, 네 분께 차례대로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60초 맞습니다. 시간을 드려요. 네. 60초 폭탄이 터지는 순간 질문을 받고 있거나 대답하는 멤버가 벌칙. 요거 당첨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글리 셀카. 아, 이 사진은 두대 공식 SNS에 올라가니까 네. 긴장해 주시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시계 돌려주세요. 자, 승윤, 아플 때 제일 생각났던 사람은? 멤버들. 민호, 위너 멤버 중에 나보다 더 예능감 있는 멤버? 승훈. 승훈, 나와 성격이 정반대인 멤버? 진우. 진우, 다시 룸메이트를 정한다면 누구? 승훈. 자, 승윤, 드라마를 찍는다면 맡고 싶은 역할? 의사. 민호, 강식당에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은? 승윤. 승은 민호의 복근을 보면 드는 생각은? 복근이야? 예. 왜 깠지? 와 진짜. 와. 자 진우 꽃보다 청춘을 또 찍는다면 가고 싶은 곳? 칠레. 자 승윤 내 고향 부산에 가면 꼭 먹는 음식은? 떡볶이. 민호 요즘 내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와 지가. 승은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범죄도시. 진우 최근에 가장 많이 웃었던 일은? 오늘. 오늘. 자, 승윤 라디오 DJ를 한다면 하고 싶은 시간대. 11시. 11시. 밤 11시. 네. 자, 민호. 요즘 그려보고 싶은 것은 성춘이 형. 오. 자, 승훈. 하루에 인터넷 검색 창에 위너 검색한. 아! 승훈. 보링. 승훈. 보링. 당첨. 와, 아, 외갓지에서 엄청 터졌네. 외갓지. 아, 예. 야, 외갓지 좀 아니잖아. 자격. 아, 너무 웃겼어요. 자기가 뻔뻔하다. 아, 그 지난번에 그랬지만 승훈 군이 두 대 나서 엄청 터뜨리고 갔다. 그렇죠. 야, 이 엄청 터질 거예요 언젠가. 예. 자 우리 승윤 군에게 아플 때 제일 생각났던 사람은 핸드 멤버들. 네, 이번에 좀 그 크게 느꼈던 게 제가 네. 이제 입원에 있으니까 네. 병실에 이제 매니저랑 둘이서 있는데 네. 멤버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썰렁하고. 예. 네. 네. 확실히 좀 그게 있더라고 다르더라고요. 걱정도 됐죠. 활동기인데 또 이제 스케줄도 남아 있는데 우리 셋이 그렇죠. 그거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안했죠 제 멤버들한테. 네. 네.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화나기도 하죠 본인에게. 아 예. 예, 좀, 하필 왜 이때 이때 또 일이 예.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 좀 분해하면서도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 멤버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예, 멤버들하고 같이 뭐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뭐 게임이랄지 아니면 뭐 공통으로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근데 탁구 이런 것도 하면은 또 재밌게 잘 해요. 탁구 저희들끼리. 앞에 있으면은 딱 그 바로 그냥 하죠. 당분간은 못하겠네요, 승윤군. 아, 저 탁구 이런 거 조금. 자 민호 군, 민호 네. 멤버 중에 나보다 더 예능감 있는 멤버는 네. 승훈 군이라고. 아, 예. 승훈 형이 확실히 인정. 예.
모두가 인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밌어, 너무 재밌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요즘에 더 재밌어요. 아 강식당에 한번 초대하시죠. 아 근데 제 밥그릇은 또 위협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자리가 위협 그 위협을 느낄 만큼 승훈 군 대단합니까? 네. 아 그리고 또 형이 이제. 예. 뭐랄까 되게 날카로워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일이 또 다르죠. 약간 동침 스타일이라서. 예예. 예. 목소리가 또 하이톤이야. 네. 예. 파이팅 지르니까. 예. 지르는 스타일. 아니 예능만 했다 하면은 다 물어보세요. 그 예. 예능 선배님들이 목소리 예. 이렇게 다 하이톤이냐고. 그러니까 이 톤 너무 유재석 너무 선배님도 말씀하시고 너무 부러운 톤이야. 아, 부러운 톤이. 강한 예. 말씀하세요. 아, 예능은 들리잖아. 아, 굉장히 그 딜리버리도 좋고 아,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능 톤 정말 예능 톤이에요. 와 여름이다 한 번 더 해줘. 와 여름이다. 이거 봐. 이거 봐. 빵빵 터진다니까 이게 아무나 한다고 이 톤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와, 부럽다. 아 예, 정말 타고났네요. 아 정말 언젠가 네. 예, 아마 굉장한 예능에서 만날 것 네,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자 진욱은 다시 아 승훈군 나와 성격이 정반대인 멤버는 네. 진우. 진우 형을 택한 게 예전에 제가 밖에 많이 나가고 이럴 때는 진우 네. 형이 집돌이었다가 요즘엔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집에 집돌이에요. 있고 진우 형이 뭐 밖에 형들이나 좀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오, 이게 맞아요. 좀 패턴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 이게 습관이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집돌이 저도 한 집돌이 2년 차인데 집에 있으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 맞아. 예전에 집에서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엄청. 예, 요즘 그 승훈 군 집에 있어요? 아, 요즘엔 집에만 있어요. 어, 진우 군 요즘에 밖에 나가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예전엔 싫어했잖아요. 예, 네, 싫어했어요. 어,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예, 네, 좋아요. 많이 누군...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네, 야, 누구 만나요? 만나면 친한 형들 만나면은 술을 좋아해가지고 네. 진우 형 술을 좋아해요. 네. 형님들도 만나고 형님들 네. 네. 술 먹을 때 형님들이죠 역시 네. 네.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돈만 남아 되니까 이제 예능이나 고정 예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나갔어가지고 네네. 그때 만난 형님들이랑 되게 또 돈독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보기 좋아요. 네. 아 보통 내 느낌에 진우 군이 먼저 연락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락해주고 그래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맞아요. 형들이 좀 끈질기게 연락한 형이 있었구나. 그죠? 그 낚시하는 형도 누구지? 예. 태곤 형도. 아. 예. 아, 그 낚시하는. 예. 아, 그 형님. 예. 낚시하는 형이요? 낚시하는 형이요? 아니 근데 배우신데 낚시하는 형이요? 강태공 아니셨어요? 그분도 강태공인 줄 알았어요. 이때 아니 배우신데. 아, 그분이 배우예요. 아, 예. 몰랐습니다. 엄청난 예. 대배우신데. 죄송합니다. 예, 큰 배우인데. 낚시하는 모습만 봐가지고 저는 TV를 잘 안 봐서. 낚시하는. 아. 이태곤 씨죠. 이태곤, 네, 이태곤 씨. 형님, 네, 맞습니다. 낚시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 예, 괜히 좋네요. 진우군이 이제 밖으로 나온 진우군이 네, 세상을 네. 영접한 진우군.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우군에게 물어봤자 다시 룸메이트를 정한다면 누구 했는데 승훈. 누구 승훈군이라고. 승훈. 아, 승훈. 정반대인데 성격이. 왜 그러셨죠? 한 번도 저랑 쓴 적은 없죠, 근데. 쓴 적이 없어요. 예. 아 해외에서 한 번. 뭐 그냥 같이 잠깐. 그냥 잠깐. 호텔 잠깐. 호텔 잠깐 방 이렇게 했는데. 써보고 싶어서. 그냥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승훈이가 막 큰 터치가 없고. 아 예. 조용하죠. 예. 까다롭지 않구나. 집에서 은근 예. 조용해요. 아 조용해요. 되게 조용해요. 아 조용해요. 예. 아주 깔끔하고. 조용해요. 아 깔끔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알아서 치우고 알아서 자기가 잔소리 안 하고. 예. 아, 자기가 알아서 할 거 하는 거. 예. 아 이게 왜냐면 할까? 깔끔한 사람들은 아니, 지저분한 집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아 집은 아, 지저분한 치우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 네. 근데 이제 제 공간만. 네. 아 공간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깔끔하죠, 굉장히. 네. 조용하고. 아 그렇군요. 자 아, 그리고 아, 화제의 단어 요겁니다. 예. 그 아니군요, 아니군요. 잠시 뒤에. 아, 드라마를 찍는다면 맡고 싶은 역할은 의사라 그랬어요, 의사. 의사, 예. 그러니까 의사나 뭔가 아니면은 이제 뭐 검사님, 변호사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혀살이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려요. 아, 지금은 그러면 그 하게 되면 맞추면 이제 딱 검은색을 염색하고 염색하고 딱, 위로 딱 올리죠. 위로 올려야죠. 전문, 이마 보이게 전문용어로도 많이 써야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마 올리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이마 올려야죠. 그, 아, 검사나 아, 이렇게 약간 변호사 이런 아, 느낌은 아, 이마를 좀 올려줘야 하고, 되는데 하고 싶으면 맞춰야지 본인이. 예. 아 그래요? 가발을 맞춘다고요? 제가 여기 맞추셨습니다. 한 그 체조 경기장 사이즈의 이마가 있어가지고 아 네. 이마가 좀 좀 광활하군요. 아무튼 근데 좀 네. 이런 대사들이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사자 돌림하는 이런 예, 예, 그렇죠. 역할들이 그래서 대사가 어렵죠. 그런 대사들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아, 예, 언젠가. 예 외모적인 이미지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강식당에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은 승윤. 네.
예, 승현 군이요. 얘기했어요. 솔직히 대답할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보이길래. 옆에 보이길래. 맞아요. 아까 그 눈빛을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현 군이 민호의 복근을 보면 드는 생각은 왜까지? 이건 진짜 뻔뻔한 대답. 굉장히 하이톤으로 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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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은 네. 그때 당시 민호가 저보고 네. 복근을 막 공개해요 공개해요 아~ 이렇게 항상 저한테 뭔가 푸시하는 스타일이에요 무대 위에서 예, 형 이거 해요 저거 예, 해요 예. 근데 이래놓고 본인이 갑자기 에이 아~ 내가 깔게 이러면서 본인이 공개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이렇게 싹둑 잘라먹고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앞뒤는 아, 본인 앞뒤는 SNS에 좀 올렸어요 어떻게 사연이 자, 어떤 사연이었는지 네,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네, 했고 8번 진우 형 왜 네. 칠레를 가고 싶다고 했나요? 네, 칠레를 왜 가고 싶냐면은 이제 제가 네. 가고 싶은 나라인데 네.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고 싶은 칠레 안 가봤어요 아직? 아, 안 가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내 고향 부산에 가면 꼭 먹는 음식 떡볶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전에 예. 제가 그 사실 부산 안 간 지 오래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기타 학원 앞에 있는 자꾸만한 포장마차 떡볶이 네. 아주머니한테 항상 가거든요. 그 떡볶이 그 네 정말 부산 저 떡볶이 맛있어? 어릴 때 맛있어요. 어릴 때 그냥 계속 서비스 많이 주시고 저 네. 돈 없는 학생 때 네. 많이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계시는데 거기 늘 가세요? 요즘도 가세요? 늘 갔었는데 예. 부산을 지금 안 간 지 한 몇 년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직도 거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계실 거야. 가면 또 먹고 싶네요. 떡볶이 네. 떡볶이는 맛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와 지각이라고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말. 와 지각. 와 지각. 와 지각. 어 이게 왜 오늘은 지각 아니잖아요 오늘은. 왜 그래? 아 와 지각이었어? 와 지각. 아 아까 제가 대답할 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와 지각. 와 지각. 그러니까 아까 그 복근 얘기한 거. 아 와. 아 지각이 아니라. 아니, 지각이 아니라 와 지각. 아 지각. 지각. 아, 지각. 아 지각. 지각. 자기가. 자기가. 이설을 형 본인이. 지각. 억울할 때 하는 말. 네 억울할 때.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요? 하라고 해놓고 억울할 일이 많으시군요. 와 지가 나. 아니 진짜 얘기해봐요. 지금 그 승훈 군이 네. 그 복근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아니 저는 한테.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아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아, 행동으로.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형이 신나서 먼저 네. 저희의 공연 순서 갑자기 중간에 네. 멘트 시간도 아닌데 네. 이제 저와 여기 최대생들과 대결을 하겠다 부시업 네, 대결을. 네. 그렇게 해서 지면은 뭔가를 이제 아, 지면 뭐, 하겠다 앵콜을 더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예. 형이 또 운동 좋아하고 잘하니까 예. 제가 장난식으로 이제 복근 보여달라 했는데 예. 지면은 복근 되게 억울한가 봐 근데 민호 군이 되게 억울한가 봐 졌는데 복근을 공개를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 하고 한 거구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이제 형이 공개를 안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송민호 송민호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할 수 네.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네 웃기고 있네 아니 아무튼 지금 티셔츠 아무것도 안 입고 왔으면서 지금 어? 수영 군 어떻게 복근은 살아 있었나요? 민호 군은 민호 군 복근이 있긴 있었는데 아, 복부라고 예. 하시죠 복부 네. 근이 아니었지 복근이 아니라 복부였다 복부라고 하시죠 네. 아 재밌다 자 수영 군은 최근에 본 영화가 범죄도시예요 네, 저는 영화관을 잘 안 가가지고 네. 기생충이다 뭐 어벤져스들 빨리 보고 싶은데 나와야지 보는구나 저는 그 IPTV 네, 그런데 IPTV로. 나오면 이제 유료로 이제 돈 유료로. 주고 사서 보는 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즐거웠을 때 많이 웃었던 날은 오늘이다. 드디어 꿀잼입니다 지금. 아 꿀잼이라고. 아, 예. 꿀잼입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DJ 맡고 싶다면 밤 11시 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보통 이제 DJ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니까. 아 밤에 어울리는 목소리긴 하네. 네 목이 좀 가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낮에는 좀 텐션이 업되잖아요. 예, 예. 밤에는 좀 조용 돼. 조용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잘해요 승훈. 2시에 데이트는 승훈. 내가 휴가 가면 승훈 군한테 한번. 승훈이 나 왜 줬지? 아, 왜 줬지? 어, 사고 치고 가는. 수가 있어. 석진 형이 나 왜 줬지? 사고 치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데 유명한데 거의. 아, 아 재밌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요즘 그리고 싶은 사람은 석진 형이라고. 아, 요 약속 지켜요. 언젠가 한번 그려줘요. 사실 별짓 없긴 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그리고 있는 특징이 또 굉장히 내가 쉬우시잖아. 그리기 참 쉬워. 아, 코만 좀 크게 그리고. 예 네. 네, 나쁘지 않아. 안경 좀 그려주고 그럼 나야.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되게 네.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 야 궁금하다. 예. 나중에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승훈 군이 어글리 셀카 당첨됐고요. 아 요거 뭐 광고 나갈 때나 아무 뭐 프로그램 끝나고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잠시 광고 다녀올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잠들어 있던 땅을 깨워 가능성을 만드는 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금융을 넘어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한국토지신탁. 정우성입니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안마의자,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복합문화 도시 UR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대우건설.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에 좋은 닭이지. 올품 자연에 좋은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차 밖에서 듣는 경적 소리는 운전자가 듣는 것의 약 3배. 생각해봅시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클렉슨으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닌지. 아름다운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보육교사 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사회복지사 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청소년 지도사도 여기. 학점 은행하면 여기. 누구라도 언제라도 여기 스터디로 모여라. 내 꿈은 여기에서 여기 스터디. 사이버 평생교육원.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뒷좌석에 앉은 친구가 귀찮다고 안전벨트 안 맨대요. 어떡하죠? 에이, 안 되죠. 차 타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 찰칵. 전 좌석 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사이에 유명한 스타가 있다면서요. 아, 스타리온. 성능 좋죠, 품질 좋죠. 업소용 냉장고에선 완전 스타래요. 냉장고에 심장인 컴프레서를 3년 무상보증까지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타 하는 거죠. 업소용 냉장고의 스타, 스타리온. 우리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크다. 지금 당장 커미닉스. 공장에도 식당에도 시다. 지금 당장 커미닉스. 대충 싹다 모두 다 찾자. 1577-1199. 고마워요 터미닉스. 대충 터미네이터 터미닉스. 모두가 기대하던 르노 마스터버스 대한민국 출시. 유러피안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높고 넓은 공간으로 여유롭게, 전좌석 3점식 안전벨트로 안전하게, 승객의 편안함에서 시작합니다. 르노 마스터버스.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네, 도시의 데이트 혹드론 초대석 위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너.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예. 자, 두대 강승윤 회복, 위너 완전체 출격, 현재 통증 없는 상태. 뉴스엔 신아람 기자님, 아, 기자님 감사드리고. 통증이 없는 상태는 아닌데. 통증 약한 상태. 약한, 아, 약한 상태. 상태입니다. 자, 두대 위너 가장 쿨하지 못한 멤버 유일한 B형 강승윤. 어, 기사 났네요. 생일이네요. 유비가.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약간 김재 기자님 감사합니다. 약간 또 약간 꽁해질 것 같은데. 김재 기자님 담아둘 것 같습니다. 헤럴드팝 김재 기자님. 예, 제가 기억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활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본인 옆에 있는 멤버들에게 한 마디씩 할게요. 승윤 씨가 민호 씨에게. 예. 이번 활동 우리 민호 씨 고생 많았고요. 네. 예,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사실 활동은 끝났지만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스케줄들 또 팬분들 만날 스케줄들도 그래야지. 많고 그러니까. 예. 또 계속 파이팅해서 파이팅 합시다. 예. 파이팅. 파이팅. 자, 민호가 승훈에게. 아, 우리 승훈이 형 요새 너무 즐거워요. 형 덕에 방송이 재밌습니다. 너무 또 요즘 재밌게 해줘서 고맙고. 물 올랐어. 고맙고. 네. 네. 아프지 맙시다. 네. Love you. 자, 승훈이 진우에게. 요새 진우 형이 저희가 술을 좀 많이 먹였어요. 무대에서. 술도 그래요? 먹이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리고
좀 가끔씩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승윤이도 아프고 민호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왜 진우 형은 안 아플까? 아, 이 몸이 건강하구나. 네, 좀 더 무대에서 좀 더 몸이 지크 터져라 춤을 좀 춰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열광적으로 춤을 춰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무릎도 좀 나가고 하셨으면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고로. 진우가 승윤에게 한 7초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 승윤아 아프지 말자. 건강하자. 화이팅. 지금까지 위너였습니다. 예! 저는 3부에 다시 올게요.